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서 좀 푹 쉬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가족과 단란한 시간 보내신 분, 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대포 한잔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산에 갔다 왔습니다. 산에 가서 북한산에 가서 발에 물 담그고 있다 보니까 힐링도 되고요. 일주일 동안에 묵였던 윤석열 정권한테 받았던 스트레스도 좀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커멘터리, 오늘의 커멘터리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커멘터리, 커멘터리 뉴스 하기 전에요, 오늘 순서부터 좀 말씀드리죠. 오늘은 제 커멘터리 뉴스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 클래스가 있는 뉴스. 오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도어 스태핑인지 뭔 태핑인지 하는데요. 과연 무슨 말을 할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초반 압승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를 끝난 다음에는 박예슬의 민심코, 우리 박예슬 기자가 커뮤니티라든가 댓글이라든가 또 집회 현장까지 가서 우리 민심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민심의 변화는 무엇인지 직접 취재해왔습니다. 박예슬의 민심코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부 순서에 가서는 우리 서영교 의원을 모시기로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나서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과연 서영교가 바라보는 민주당의 기억은 무엇인지, 서영교가 바라보는 정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나오면 채팅방에 많은 질문이라든가 질의를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서영교 의원에게 물어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멘터리 뉴스는요, 세 가지를 제가 잡았는데, 첫 번째는요, 무슨 영화 제목 같습니다. 나는 밀정이 아니다. 나는 프락치가 아니야. 나는 밀고 하지 않았다. 나는 동료들을 밀고 해서 감옥에 넣어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죠? 윤석열 정권의 초대 행안부의 경찰국장. 경찰 개혁하겠다고요. 이 사람이 바로 김순호 경찰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언론에 발표되자 같이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제보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몇 통씩 카톡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경찰국장을 할 수가 있느냐. 같이 일했던 동료들, 같이 했던 사람들을 밀고 한 사람이다. 이것이 이 주변의 주장이고 증언입니다. 그 당시에 89년도입니다. 89년도에 김순호라는 인물이 자취를 갑자기 감춘 후에 그 인노회라는 노동자 단체죠.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의 동료들이 검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망타진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더격이었던 한 분이 그 다음에는 남양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들어가서 고문받고 수사받다가 그 이후에 나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김순호라는 사람은요, 계속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는 회의를 느껴서 뭐 주체 사상의 회의를 느껴갖고 고향에 내려갔다 가 있다가 대공분실에 어떤 사람한테 경감이라든가요, 자기가 가서 자백을 하고 다시는 개가천선 하려고 해서 경찰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 인노회는 대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에 났죠. 그 단체에 대해서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보안 특채가 됐는데요. 대공 3부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자, 과거의 일을 잘 모르신 분들 제가 잘 말씀드리면 이 대공이라는 문제 부분은요, 특히 치안본부에서 이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도 이 대공과에서 닥치니까 억죽었다가 나왔죠. 그래서 마치 뭐 공산당, 공산주의자들 검거한다. 그래서 대공 3부에서 결국 근무하는데 결국은
이 대공산부라는 것이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했던 조직들 샅샅이 뒤지고요. 정복해고, 프락치 심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치안본부 대공산부, 또 고문하고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었죠. 이곳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노동운동 민주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사라지면서 동료들은 다 끌려 들어가고, 그들은 다 재판받고 감옥 가고, 이 사람은 뭘 했는지 하여튼간에 경찰에서 특채대하고 지금 승승장구해서 윤석열 정권의 내무부 치안본부의 1등 역할을 하는 행안부 경찰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변절을 했는지 밀고를 했는지 뭐 근거는 없죠. 변절한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나 많은 동료들이 정황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공식 방한한 파비앙 살바올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좌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프락치 활동은 국제적 반인권 범죄 행위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벌인 프락치 활동은 국가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폭력이겠죠. 자기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목숨 걸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전두환 정권에서 탄압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출세하려고 팔아먹고 변절하고 밀고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사람 제대로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균관 대학을 나왔는데요. 성균관 대학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김순호 경찰국장이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습니까? 서민을 지켜주는 경찰을 지도하겠습니까? 경찰 개혁이 아니라 과거 내문부의 치안본부의 부활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코멘터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터리 뉴스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내가 직접 가처분 신청할 거다 그랬습니다. 자, 내일이 결국은 하여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비대위가 출범하면요 바로 자기 자신은 해임당하거든요. 강제 해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합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또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반반이다. 또 법원도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도부 혼란과 공백,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이 식물정당으로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삶과 국민의 생활을 책임져야 될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자기 자신 내의 권력투쟁과 내부 균열, 내부 총질로 식물정당으로 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권은 식물정권으로 가는 거죠. 국민에 대한 책임, 민생에 대한 책임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세 번째 코멘터리 뉴스는 여러분, 며칠 전의 일입니다. 화물 기사들이 왜 강물 속으로 투신했는지 아십니까? 뭐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뉴스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3일이었습니다. 800여 명의 경찰이 파업을 하고 있는, 농성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의 기사들을 강제 진압했습니다. 이들은요, 11년차 된 기사들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많아봐야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가져가는 금액이요. 15년간 운송료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 업체는 화이트질러, 여러분들 화이트질러 많이 저녁에 약주 한잔 하실 때 드시죠? 화이트진로의 용역업체 소속 기사들입니다. 이들은 기름값, 도로비, 요소수, 화물차 합유값을 내면 남는 게 없다.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하루에 2, 3만 원씩 집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죠. 이들은 살려달라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요. 그리고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130여 명의 기사분들을 다 회사에서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투입돼서 강제 진압하자.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분들 중에서 세 분이
강물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다행히 이분들 뭐 목숨은 건지고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만 오죽하면 그 10m 되는 다리 위에서 물속에 뛰어들었겠습니까? 그 절박함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계시나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 생활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이들이 어떤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데 경찰만 강제 진압하면 끝입니까? 화이트 진로는 실제로 그 용역업체에 화이트 진로 출신 임원들이 다 내려와 있다 그러는데 교섭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지도부에게 28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번 조간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 무슨 뭐 맥주가 출하가 안 된다. 지금 뭐 파업 때문에 화이트 진로가 손해가 막심하다. 이 기사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냥 네?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왜 강물 속에 투신하면서 그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는 몇몇 언론 조금 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공평한 세상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정의, 윤석열이 얘기하는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자, 오늘 코멘트 뉴스 여기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